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며칠째 좀 피곤하고 감기 기운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또, 또 귀한 이렇게 사과즙이랑 도라지 배즙이 저희 집에 왔네요.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받자마자 먹었는데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제가 사과즙도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이 생생 사과즙이라네요. 일반 건강원에서 짜는 즙이랑은 좀 다르네요. 맛이 확실히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애기들을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도라지 배즙이랑 사과즙 먹고 건강하고 저는 밝게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라고 하네요. 예쁩니다. 예쁘죠? 날이 맑으면 또 자리 잡으면 더 예뻐질 것 같은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. 또 이렇게 저 평소에 주변에서 보기 흔하지 않는 귀한 아이를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잘 키워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도 생기네요. 집에 요 분이 특별한 요 곱상환이 생겨서 저 꽃분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집에 있는 분이 요것이 그나마 제일 적당해 볼것 같아 보여서 그냥 요걸로 요 아이를 선택해서 난석에 마사에 여기 흙까지 어느 정도 채워놨습니다. 이 아이 얼른 들어가서 자리 잡으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다육경이라는 제품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. 근데 다육경이라고 여기에 효능에 보니까 뭐 벌레 퇴치, 벌레 기피 뭐 이렇게 자연 식물성 100%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보기에도 사람이 먹어도 될 법한 그런 포장재를 써서 스프레이로 되어 있네요. 시범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해볼까요? 식물성이라고 하니까 인체에 해도 없고 좋다고 하네요. 다육경 벌레 퇴치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제가 약을 거의 뭐 약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. 저희 베란다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제가 약을 거의 안 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. 해봐야 뭐 에프킬라 정도, 통통물 정도, 그 정도에서 그 정도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요. 또 이렇게 귀한 다육경을 선물로 보내주셨으니 제가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받았는데 엄청 바짝 말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지 하고 뒀는데 오늘 보니까 더 예쁘네요. 하엽이 장난 아닙니다. 묵은 하엽이 그냥 켜켜이 조심해서 떼야 될것 같아요. 확실한 군생인지 분리가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쁘게 고이고이 하엽을 제거를 해볼게요. 블루 서프라이즈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 금은 확실하게 금이네요. 너무 예뻐요. 세월 동안 물도 많이 굶고 또 택배 보내느라 더 굶겼겠죠.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런 군생들 이제 하엽 뗄 때는 흙 먼저 털지 마시고 이렇게 하엽을 먼저 정리해 준 다음에 흙을 털면 좀더 안전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. 아이고, 하엽 좀 보세요. 핀셋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. 하엽은 저 혼자 좀 뗄게요.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.
아이고, 조심조심. 아주 제가 다육이들도 자유방임용으로 키우는 편이거든요. 제가 굉장히 극조심하고 있습니다. 너무 또 여리여리하기도 하고 또 귀한 금땡이라 그게 거의 90% 이상은 떼냈습니다. 이거 타협되고 뭐 하는데 한 10분은 걸리고 온것 같네요. 이렇게 어떻게 앉히면 좋을까요? 이렇게 작은 잎들을 앞으로 작은 잎들을 앞으로 심어야지 얼굴이 가리지 않겠죠? 애들이 또 얼굴이 펴지면 이렇게 해서 흙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흙에다가 제가 대피가리를 조금 더 섞었고요. 또 자리 잘 잡으라고 지렁이 분변코를 뿌리 쪽에 한 꼬집만 넣어주겠습니다. 거의 흙은 다 틀었지만 그래도 뿌리 쪽에 또 너무 묻은 흙 틀다가 애들 뿌리 손상될까봐. 겨울에는 그러잖아요. 뿌리 손상되면 애들 또 자리 잡는데 힘들어할까봐. 제가 막 겨울 여름 없이 제가 필요한 때에 신다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지금 물이 마른 상태라 그래도 이파리가 아마 뚝뚝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데요.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얼굴을 어떻게 잡아줄까요? 이 아이들이 예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하면 그때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얼굴이 균일하면 더 예쁘겠지만 이 짜부러진 이 얼굴이 좀 커지면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고 하면 더 예뻐지겠죠. 마살을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. 목대가 연약해요. 그래서 마살을 깊이 넣어주겠습니다. 약간 기울여서 중앙 쪽으로도 마살을 들어가도록 할게요. 분리되지 않도록 제가 조심조심 심었습니다. 이 보내주신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이고 이차도 이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얼굴이 살아나면 더 예쁘겠죠? 예뻐요.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키워서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